마초가 그래 초긴 마초가 나중에 초간에 합류하니까 그런 식으로 버프를 주니 난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냥 그게 아니고 넥슨이 맨날 어린이 병원에 몇 억씩 기부한다 몇 백억인가 아무튼 기부한다고 넥슨이 그 뭐죠 칭찬 받는 걸 들으려 그러니까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넥슨 같은 새끼. 자 200년입니다 여전히 하복의 패자 원소 관도 전투에서 원소가 승리했다는 가정하의 상황. 원소는 허창 낙양까지 공략해 헌재를 모시게 된다. 경영 면에서는 원소, 인재 면으로는 조조 각각 우세한 국면. 한편 유비는 연암을 탈출해 관우장이 조은과 합류하고 있다. 강동에는 소프향 손책이 건재해 있고 완에는 장수가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번엔 주인공이네 원소가. 원소와 조조는 화북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관도에서 격돌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원소는 군사 전풍의 책략을 받아들여 조조군을 압박. 군량이 바닥나 패퇴하게 된 조조는 수도를 버리고 도주했다. 헌재를 옹호하게 된 원소의 그 명성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정세는 여전히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조는 즉시 군을 재편하여 반격할 태세를 갖췄다. 원소의 객장이 된 유비는 연암으로 탈출하여 수도를 공격하고자 했다. 때는 서기 200년 한이 근한 5년이었다. 네, 군주제입니다. 전풍이 군사네.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원소가 만약 그 관도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원소가 관도에서 이겼다면 여기 관도잖아. 관도에서 이겼으면은 아마 낙양이나 허창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아마 연주가 날아가겠죠. 연주가 날아가는 게 좀 더 타당한 가정 아닐까? 9가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8은 저는 별로였고요. 10은 게임은 재밌었었는데 그거는 전략 게임보다는 RPG가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캠페인을 플레이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셈. 네. 아 근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관도에서 만약에 원소가 이겼다면 연주가 날아가지 않았을까? 낙양이나 어창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됐다면은 조조는 근데 45명을 봐서는 아마 장군을 거의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쉽겠네요. 재밌게 할 수 있겠네. 그냥 쉽겠네. 네. 원소로도 물론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조조로 하면은 좀 더 아마 디펜스한 재미가 있겠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어려운 건 유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비가 지금 연암에 짱박혀 있거든요. 근데 연암보다는 수춘에 짱박혀가지고 수춘에서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연암하고 수춘 요 두 개를 다 지킬 수 있을까. 두 개 다 지킬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큰 변동 없고 특별한 뭐 그건 모르겠다. 사실은 관도에서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관도에서 그 조조가 이긴 직후에도 원소를 곧장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소가 죽고 이제 원상하고 원담이 내전을 일으킬 때까지 가서야 조조가 하북을
하복이 개입해서 이제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관도에서 이겼으면 만약에 원소가 그냥 조조가 그대로 날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전력이 압도적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없네.